안녕하세요, 리얼들입니다. 금요일 2020년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네, 여기는 송파 헬리오시티고요. 여기는 헬리오시티입니다. 저기가 송파역 3번 출구고요. 와, 여기서 4시간을 줬네요. 4시간. 아, 좋은 거 다 놓치고. 저는 하남 가는 걸 잡았습니다. 하남 가는 걸 잡았는데 고객분이 안 오시네요. 여기가 헬리오시티 상가입니다. 아, 내일 31일 지나면 또 로지 프로램비 어플비가 15,000원씩 나가네요. 저는 3개 사용하니까 45,000원, 45,000원이 나가니까 많이 벌어야겠습니다. 오늘은 휠을 타고 나왔습니다. 어제 뚜벅이어가지고요. 네, 현재 시간 8시 17분. 여기는 미세환경 13단지 하우스 D 아파트입니다. 네, 완전 미세환경 도시 가운데 있어가지고 호수공원 쪽으로 갈지 아니면 황산사거리로 갈지 고민인데요. 어플 켜보고 콜 있는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가까운 그 상업지구 쪽으로 왔습니다. 네, 저쪽에 호수공원 쪽이고요. 그 하남 미사리 조정 경기장 쪽, 네, 그쪽 근방으로 가서 여기하고 같이 이제 로지 숙제 시간이니까 로지 콜로 한번 좋은 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9시 32분. 여기는 진저부 지난번에 여기가 하남 콜 받은 데인데 페링턴입니다. 네, 페링턴 아파트고요. 페링턴 아파트 지리산 통통 삼겹살 집 있는데 저는 여기서 수중 회센터, 예, 장현리의 수중 회센터 쪽으로 이동해가지고요. 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시간이 괜찮으니까 아마 콜 있을 겁니다. 그 하남 미사를 경유해가지고요. 중심 상업지구 경유해가지고 5,000원 더 추가했고요. 나눔 오리터에서 콜이 뜨네요. 네, 도착했습니다. 아, 길 진짜 안 좋죠. 남양주가 이쪽 장현리랑 오남리 쪽이 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좀 위험하죠. 현재 시간 10시 17분이고요. 여기는 우정구 송산 5단지 뜨란치 아파트입니다. 이지구 먹자하고 송산역 중간쯤에 있는데요. 저는 송산역 쪽으로 이동을 해서 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지구 먹자는 기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또 콜이 없는 곳으로 유명하죠. 예, 평내 파크빌 아파트입니다. 현재 시간 11시 22분입니다. 저는 여기서 대기하다 콜 없으면 버스 타고 송파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콜은 다산신도시 경유 콜인데요. 의정부 가는 길에 경유가 그러면 두 번이 되니까 시간이 위험하고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하니까 경유비를 준다고 하셨거든요.
경유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까 분명히 출발할 때 경유비 주신다고 하고 지금 경유비 안 주시 그냥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가는 길인데 무슨 경유비냐고. 어 그래도 저는 아, 단도 몇 천 원이라도 주셔야죠. 받았습니다. 경유비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기사님을 위한 상품입니다, 상품. 네, 현재 시간 12시 40분이고요. 여기는 승기사거리 옆에 주택가입니다. 저는 여기 9월동 먹자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인천 들어왔네. 인천에 들어왔습니다. 인천. 네, 9월동 먹자 가까우니까. 이게 1시간 저기 하는데. 콜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서울 근교로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콜이 있는데. 방향이 맞는 게 없네요. 부천 원정동 가는 게 2만원짜리 떠 있는데요. 아, 원정동. 좀 더 멀리 가는 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늦어가지고. 현재 시간 1시 44분. 여기는 신도림 현대 아파트입니다. 네, 신도림 현대. 외곽하고, 예, 경인 타고 오니까, 금방 오네요. 고객분도 5,000원 더 주셔가지고, 오늘 5,000원짜리가 쏠쏠하네요, 그래도. 다행히. 그래서 신도림역 쪽으로 가서 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아, 된장. N65번 차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탔습니다. 좀 기다려보고. 콜이 간간이 뜨네요. 늦은 시간인데. 반대편은 그래도 자리가 조금 있네요. 시간 2시 45분. 여기는 종암동 레미안 리센터 아파트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 대로로 나가서 엠버스 타러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7분이고요 저는 여기서 N13번 타고 퇴근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기동역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콜이 없네요. 기사님도 없습니다. 버스 진짜 안 옵니다. 한참 기다렸는데 안 오는데. 구독자님들, 우리 시청자님들, 내일은 해피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새벽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정신을 그냥 똑바로 차리시고요. 절대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졸음운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그 이태원 같은 데 가가지고 마콜 잡으시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일은 더 좋은 꿀콜이 있겠죠. 꿀콜이 있을 겁니다. 마무리들 잘 하시고요. 식사 걸르지 마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건강해야 내일도 일하고 모레도 일하고 하는 거니까요. 이거 뭐지? 너 오늘 나 따라왔구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